2023년 4월 21일 오후 2시 반이 되었습니다. 음, 오늘은 한번 여기 다섯 종목에 대해서 한번 위치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뭐, 그 전에 에이프로라는 뭐, 종목이 좀 급락을 했네요. 저도 좀 <laughs> 물려있는데요. 뭐, 큰 부담 없이 뭐 여기서도 좀더살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만 일단 갖고는 있고. 뭐 저는 저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제 생각에는 이제 시장이 잠깐 이게 이틀 조정을 거래 없이 주었으니까 아마 이렇게 또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뭐큰 부담 없는 물량이라서 일단 한번 잘 보유를 하고 있고.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종목은 SK 스퀘어란 종목이 좀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월봉이 이렇게 이제 와 이때 팔만 최고가가 8만 오천 원이네요. 8만 오천 원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이제 고난의 세월을 흘러서 이제 막 터닝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제경우에 비추어 보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마냥 매수했다 를 아마 저 여기서 손절했을 거예요. 제가 저도. 근데 아마 이제 좀 돌아가서, 적어도 이 상장을 하고 두 번째 달에 거래가 좀 터졌었는데, 뭐 이때 사람들이 손절을 했었는지, 이때의 저가가 54,7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주식은 이제 5만원을 향해서, 혹은 54,000원을 향해서, 이제 좀 출발한다 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수급도, 현재, 이렇게 들어와 있고, 수급도 수급이지만, 이 공시를 보면, 공시를 보면, 음, 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장? 사장이 이름이 뭐였지? 아, 박성아. 이, 박성아라는 요, 공시를, 4월 5일째 공시를 보면, 사장도 한 3만 9천 원에, 한 2억, 2억 정도 되나요? 2억 정도를 좀 매수를 했는 걸 보면, 아마 한 4, 4만원 아래는,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좀, 어, 주식이 높은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주봉을 잠깐 보면, 주봉도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60 주선이 얼마냐면, 4만 1000, 855원이니까, 넉넉 잡고 42,000원이에요. 지금이 41,500원인데, 42,000원 아래에서만 좀 매수를 해두면, 뭐, 이렇게 좀, 조정 혹시 주더라도, 다시 한번, 큰한 번의 파동은, 좀,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공부용으로, 한번 남겨봅니다. 여러분 또제 말만 듣고 막 매수하시는 분 없으리라, 저, 저같이 맨날 손절하는 사람, 그런 말 그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남기는 거니까 좀 오해 없이 영상을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KIE 테크놀로지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SK스퀘어가 뭔가 위치가 비슷한 것 같아요. 요 빨간색, 약간 붉은색 요 화면이 이제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전환된 이 화면이 이제 파라볼릭이 전환되는 월봉인데요. SKI 테크놀로지도 이첫 번째가 이제 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 특히나 지금 거래를 보면 얘는 상장, 지금 최고의 거래를 좀 터트리고 있어요. 상장 후 주봉에서도 보면 2주 전에 장대 주봉으로 60주선을 한번 뚫어 놨다라는 건 그리고 이,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2 주간 거래 없이 시장의 조정과 함께 조정을 같이 줬다는 라건 다시 한번 위로 10만 원, 13만 원 가려고 일단 폼을 잡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뭐제 판단일 뿐이고요. 그리고 일봉을 보면 일봉을 보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선이 좀 장기 이평선인데 장기 이평선을 뚫으려고 계속 한번 뚫고 두번 뚫고 세번 뚫고 이제 밀린 거거든요. 거래 없이. 그러니까 이제 전고점을 보면 94,800원이에요. 그러니까 넉넉 잡고 이제 95,000원을 넘으려고 에너지를 좀 축적 중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제 95,000넘어가면 홀라당 파는 게 아니라 5일선을 잡고 쭉 약간 대형주니까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TMC가 오늘 위치가 좀 좋았는데요. 이제 다온것 같아요. 이제, 어 주봉상으로 보면, 이때가 최대 거래였거든요. 상장 후 2주째. 그것의 고가가 42,500원인데, 제가 계속 오늘 흐름을 봤는데, 42,500원을 지금 안 깨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6주, 5주째 올라왔다가, 한주 쉬었으니까,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이제 전고점 47,450원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 20일선을 좀전는 이렇게 좀아 깨고 깼다가 다시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불안 불안해 했는데 일단은 5일선 20일선은 일단은 지켜주고 있어요. 월요일장에 뭐 갑자기 또 급락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저는 급락을 해도 이 기업의 악재가 없는 한좀 버텨 버틸 것 같아요. 이 기업을 믿고 뭐 그런데 저는 이제 요 전고점을 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5주 상승 1주 조정 그러니까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뭔가 5만 원, 7만원요런 모습을 혹시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또 영상 저도 어떤 종목을 보고 나서 나중에 상승해도, 아, 이게 왜 상승했지? 이렇게 좀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계속 영상을 남기는 겁니다. 좀 여러분도 저,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저 자신에게도 좀 도움이 되기를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비고라는 종목인데요. 공시를 살펴보면, 좀 주요 임원이, 임원이라고 해야 되나? 매수 주체가 한 12,000원 정도에 아마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떨어지면 뭐, 전저점 뭐, 7, 8천원 떨어지겠죠? 항상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오늘 이제 거래 없이, 어디까지 60주선이, 12,076원. 넉넉 잡고, 12,100원이니까요. 혹시나 종가 이제, 5 0원더 올라가서, 12,100원에 혹시 마무리가 된다면, 다음 주에, 뭔가 시장에 잠깐, 어, 잠시라도 좀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위로 15,000원, 2만 원 위로 한번 쏴 주기를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 조금씩 계속 기관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언제 월요일에 전환이 되었어요. 아, 월봉에서 전환이 되었어요. 요때. 2월에 전환이 되고 여기서 그냥 바로 쏠줄 알았는데 한 달, 두달 조정이 일어났으니까 오늘이 4월 21일 거의 뭐 셋째 주예요. 그러니까 혹시 다음 주까지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잘 버틴 후 5월 초쯤에 좀큰 파동을 한번 먹어 보려는 욕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이트 솔루션이 아, 오늘 장에 이 어마어마한 꼬리를 달고 전 여기서 조금 매매를 했었는데요. 1460원 꼬리를 달고 쫙 위로 올라왔습니다. 5일선은 안 깰려는 의지가 좀 강력해 보이고, 얘는 뭐 수급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고, 무엇보다 어 최대주주가 더구전자라는 기업으로서 좀잘 이게 물량을 꽉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뭐큰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위험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이 2014년도에 엄청난 거래를 터뜨리고 위로 올라간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그첫 해입니다. 그래서 얘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적어도 한 5,000원까지는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뭐 단기 매매를 하든 뭘 하든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캔코아도 뭐논요 썸메일 이외에 캔코아도뭐큰그 하락 없이 잘 버티면서 잘 버티면서 언제 한번 어디 넘어갈 걸전 계속 기대를 해 보는 거예요 전고점 22,800원을 넘어가기를 잘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중에 한번 영상을 남겨봤는데요 여기 있는 종목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요 밑에 있는 종목들도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이니. 여러분의 그 원칙에 맞춰서 잘 매매해 주시고 댓글도 좀잘 남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행복 자본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 가입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